오가요, 오가. 자, 시조가 나왔네, 시조. 윤선도예요, 윤선도. 시조,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성격은 뭔가를 예찬하네요. 예찬적이고요. 독백을 하고 있고요. 영탄적이래요. 제재는 물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6단계 나와요. 주제는 쉽게 변하지 않은 자연을 본받는 삶이에요. 자연을 본받는 삶. 자연물의 특성에서 인간의 덕성을 이끌어내서 예찬을 하고 있어요. 자연물의 특성에서 인간의 덕성을 이끌어내요. 대조를 통해서 특성을 강조하고요. 자연물에 빗대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조, 문답법, 무인법, 대꾸법, 서리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어요. 다섯 벗에 대한 소개를 일수에서 하고 뭐 육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구조를 보시고요. 그 다음이 물은요 깨끗하고 그치지 않죠. 불변성이죠. 맑고 깨끗한 성정을 변함없이 지키는 자세가 바로 바람직한 선비의 자세. 바위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호에, 원장님도 호가 있어요. 응? 바위, 바위 암자. 그죠?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바위 암자가 복잡하잖아요. 자, 소나무. 추운 겨울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지조를 나타내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자세. 대나무. 곧고 속이 비어 있어요. 무욕, 그죠? 절개를 나타내요. 언제나 푸르죠?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걸로는 대나무예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죠. 달은요, 온 세상을 비춰요. 모든 것을 보고도 침묵을 지켜요. 광명, 과목함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자세, 침묵의 미덕을 지닌 모습이 나타나요. 자연물의 특성을 선비의 덕성하고 대응시켜요. 유교적 세계관과 관련시켜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연을 벗삼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고자 해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 볼게요. 2, 3, 4수에 나오네요. 부정적인 놈하고 긍정적인 게 나오네요. 물이 긍정적이라면 물에 대조하는 구름과 바람이 있어요. 이 새끼들은 가변성이죠. 자, 긍정적인 바위, 영원해요. 자, 꽃과 풀은 순간적이죠. 자, 눈서리를 이겨내는 속성을 지닌 소나무가 있으면 부정적이면,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일반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이 부정적이고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화자의 태도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친근한 벗으로 표현하고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의 덕성과 연결지어서 예찬하고 있어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진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죠. 자연 예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선 중기 명문가에 태어나서 일찍 관직에 나아갔지만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생애의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냈어요. 작가의 생각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곳,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혀치며 살아가는 곳은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어요. 창작 의도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을 자연 속에서 해소하면서 자연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고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고자 이 작품을 썼어요. 독자는 작가의 삶이나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등 소통 맥락을 파악하고 이 작품을 보면 좋으네요. 시조 볼게요. 고려 후기부터 발달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뭐다? 정형시예요. 정형시. 3장 6구고요. 45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기본으로 하고요. 3, 4. 사사의 사음보예요. 사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종장의 첫 음주보는 세 글자죠. 고정이죠. 작품을 이루는 시조의 수에 따른 분류는 단시조는 한 수만 있는 게 단시조고요. 이것처럼 여섯 개짜리예요. 그죠? 이건 연시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형식에 따른 분류는 평시조가 있어요. 3장 6구의 기본적인 거예요. 어시조. 초장이나 중장이 평시조보다 한 70부 정도 더 길어요. 몇 자가 더 많은 거야. 사설 시조는 제한이 없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죠. 네봇이 몇 인고하니 수석과 종숙이라. 그죠? 수석. 물과 돌이고 송죽. 소나무랑 대나무. 동산에 달 오르니 더욱 반갑구나. 우리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그죠?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다섯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설 위법을 얘기하는 거죠. 다섯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수석, 송죽, 여기 달이 있어요. 다섯 벗을 소개하고 있죠. 일수였어요. 이수 보도록 하죠. 이수에서는 물과 구름바람이 나오죠. 구름바람은 가변성. 바뀌잖아요. 뭐. 그렇지만 물은 어때요? 불변성이에요. 구름빛이 깨끗하니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때가 많구나. 대꾸법. 깨끗고 그칠 적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죠. 꽃과 풀. 꽃은 가변성, 얘는 순간성이고 그 다음에 바위가 나와요. 영원한 거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렇게 되니 아마도 변치 아니하기는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번에도 사수죠. 사수에는 소나무가 나오죠. 소나무가 나와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그저 자연물들이 이래요. 솔, 그죠? 소나무죠.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눈서리는 시련과 고난을 얘기해요. 땅 깊이 뿌리 곧은 줄 그로하여 아노라. 그죠? 그는 소나무를 얘기해요. 그죠? 얘네들은 막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아요. 눈서리를 막 이겨내요. 그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얘도 대꾸예요.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을꼬. 곧기 절개예요. 대나무가 속이 비었잖아요. 그죠? 대나무의 특성이에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청렴결백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저렇게 사철에 푸르니 절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를 좋아하노라. 그죠? 대나무를 사람처럼 했어요. 의인법이에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작은 것은 달이에요. 밤중에 밝은 빛이 너만한 게 또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처럼 했으니까 의인법이고 설의법을 얘기해요. 보고도 말 아니하니 네버딘가 하노라. 그죠? 달의 과묵함을 예찬하고 있어요. 자, 오가를 봤어요. 상목선을 저번 했죠. 내가 가지지 않은 세 가지 한번 나가도록 하죠. 아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죠.